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은 반짝추위라고 하죠. 어제보다 좀 쌀쌀한 편인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눈이나 비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이 이제 종반인데 지장을 주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올림픽이 순항했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한데요. 올림픽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림픽 자체만큼은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물론 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졌으면 좋을 거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 평화라는 것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평화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빠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올림픽 특집 평창은 지금 예,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평창은 지금 오늘도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어제 있었던 경기 분석해보고 오늘 있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진짜 여자 쇼트트랙 팀은 세계 최강이에요. 어제 예. 3000m 계주에서도 보니까 뭐 날르더라고요, 그냥. 예. 예, 그렇죠. 예. 이 클래스가 다른 경기력을 확실히 과시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예. 이 신석희, 최민정, 김하랑, 김혜진 선수가 나선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우리 대표팀이 4분 7초 36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3000m 계주가 27바퀴를 도는 경기거든요. 대표팀이 중국, 그리고 캐나다하고 선두 경쟁을 벌이다가 6바퀴 남겨놓고 캐나다를 제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 선두 경쟁을 벌이다가 이 2바퀴 남겨놓고 이 심석희 선수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뒤에 최민정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레이스 운영 능력이나 이 승부를 띄우는 결정력에서 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했고요. 어제 결승 경기 중계방송 시청률을 보니까 이 시청률 조사기관 ATAM이 조사한 결과인데 이 지상파 3사의 실시간 시청률 합계가 46.19%일 정도로 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개막식보다 높네요. 예. 예. 자, 이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3000m 계주는 8번의 대회에서 6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그 쇼트트랙을 잘하고 특히 계주가 강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3000m 계주 8번의 대회에서 6번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92년 알베르빌 대회 때는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7번 참가해서 7번 다 우리가 1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 밴쿠버 때는 실격을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갖고 오진 못했죠. 7번 참가해서 7번 1위를 기록하는 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3000m 계주가 강한가? 일단 이 전략 종목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데 훈련량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선수들을 압도를 합니다. 여기에 이 스포츠 과학 기술, 그러니까 이 선수의 특성에 맞게 스케이트 날의 각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이 스포츠 과학이 이 적용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스 전략이 좀 탁월하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의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결승선 통과할 때 한쪽 발을 내민다. 예. 그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쫓아오고요. 예. 또 이전에는 이 코너링을 돌 때 한 발로 도는 선수도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이 효과가 있으니까 쫓아오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한국 선수들이 하는 거를 전 세계 선수들이 지켜보면서 다 이 벤치마킹하고 쫓아오는 그런 실정이죠. 근데 어쨌든 참 대단해요. 그 예. 여자 1000m 예선, 남자 500m 예선 이 쇼트트랙에서요. 우리 선수들이 예. 또 모두 1등, 특히 여자는 모두 1등으로 준준결승에 진출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자 1000m에서 심석희, 최민정, 김혜랑 선수가 모두 조 1위로 준준결승에 올라갔고요.
이 남자 500m에서도 이 황대헌, 임효준, 서일아 선수가 예선을 모두 다 1위로 통과했습니다. 여자 1000m에서는 추가로 금메달이 예상이 되는데 이 최민정 선수 3관왕에 도전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 컬링 대표팀 4강에 진출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참 여자 선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뭐, 이 동학에 가리지 않고 같은 종목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자 컬링 대표팀이 어제 미국을 9-6으로 이기고 5연승을 거뒀습니다. 6승 1패 단독 1위로 남은 두 경기와 상관없이 4강 진출 확정되었고요. 올림픽 첫 4강 진출도 진출이지만 이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뛰어난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 컬링은 이 단순히 금메달이 아니라 네. 이 마늘 소녀라는 별명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죠. 네. 이 경상북도 의성의 마늘을 톡톡히 홍보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성이 인구 5만 3천여 명의 작은 도시인데 이 의성을 한국 컬링의 메카로 홍보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해놨다고 이런 효과까지 거뒀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아 진짜 근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컬링 용어가 예? 예 이게 상당히 예. 우리한테 생소한 스포츠잖아요. 예? 그렇죠. 이 전 예. 국민들이 이제 컬링 용어를 다 알아요. 예? 아 이게 예, 참 예. 대단한 또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어제 스웨덴전에서 6-1로 1-6으로 패했는데. 뭐 그래도 성적에 관계없이 잘 했어요. 예. 예.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어제 7-8위 순위 결정전에서 이 스웨덴에 1-6으로 패했습니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쉽죠. 좀 더 일찍 단일팀이 성사됐더라면 그래서 함께 훈련도 많이 하고 연습 경기도 많이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단일팀의 서리머리 감독, 저는 이 서리머리 감독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는데 어제 마지막 경기 끝나자마자 눈시울을 붉혔거든요.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열심히 했고 그럴 만한 일이었다. 남과 북이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말이에요. 이 예. 여자 팀 추월이죠. 그 여기에서 지금 불화설 이게 파장이 어떻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어요. 예? 노성현 예. 선수가 그 백철기 감독의 해명 부인하는 인터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이 불화설이 커지니까 어제 이제 백철기 스피드 스케이팅 감독하고 김보름 선수가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철기 감독이 노선영 선수가 경기 전날에 먼저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앞서서 가고 내가 마지막에서 뒤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노선영 선수가 이 기자 회견을 듣고 다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서 마지막 두 바퀴 남기고 맨 뒤로 가겠다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백 감독의 해명을 부인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노소영 선수 서로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따로 훈련했고 원래부터 팀워크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 노소영 선수가 이 인터뷰를 하니까 이 백 감독이 다시 이 노소영 선수의 제안을 나 혼자만 들은 것은 아니다. 들은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또 재반박을 했거든요. 올림픽에 참가한 같은 팀의 선수들과 감독이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도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연극계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윤택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성폭행은 일체 부인해서 사실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문학의 전반에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한국여성연극협회 류근혜 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이윤택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얼핏이라도 과거에 회장님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거기서 뭐 안마를 한다거나 막 이런 이야기가 그런 수위까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연습하다 보면은 뭐 어느 때는 진짜 긴 장시간을 연습을 하고 이러니까 예. 뭐 그런 저기로 생각을 했지 피곤했을 때 이제 서로 어떤 그런 뭐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이런 일까지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 그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윤택 씨의 기자회견. 글쎄요. 오히려 그 피해 당사자 영국인들에게 더 큰 분노를 일으킨 일이 아닌가. 과연 진정한 이 제3자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그런 태도나 더군다나 용어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진정성을 갖고선 사과를 시작한 건지 이런 의문은 들고 오히려 더 그들의 그 사과가 끝나고 나서 더 분노를 일으키는 현장이었죠. 예. 용어의 사용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어떤 말씀이세요 이거는? 네. 예를 들면 성관계 이야기라든지 성관계라는 표현하고 네 어떤 뭐 극단 내에서의 관행이다 관습이다 이런 거는 그게 어디 다른 데서 쭉 이어져 온 것도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 극단 그 단체에서만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연극계 전반으로 있는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요. 또 과연 그 일일이 당사자들한테 얼만큼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할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 이윤택 씨의 왕국이었다. 뭐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았다. 심지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성 연극인은 일종의 교주 같았다. 사이비 종교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회장님께서 보실 때 이윤택 씨는 연극계의 어떤 존재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연출가로서의 능력이나 이런 거는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도나 이런 거는 뛰어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극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싶어 했을 거고 그런 거를 그 자기의 어떤 연출가로서의 능력 이상의 것으로 이게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의 것으로 자기를 권력을 더 행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공연도 많이 하고 국내외로 공연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또 한편 배우들은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염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오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 연극인으로서 류근혜 회장님께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연극계 전반에 예? 물론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번 사태를 연극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연극계 전반은 정말 그 열심히 살아오신 대부분의 연극인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고결한 이상을 품고 연극이라는 길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정진해온 분들한테 큰 누가되고 깊은 상처가 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연극계에서 일부에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연극인 전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도 모임이 있고 오늘도 이제 저기지만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해갖고 저희 협회에서는 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아직까지 피해자이면서도 폭로를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숨김 없이 아주 투명하게 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정말 예술가로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연극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창 이 이윤택 사건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숨겨져 있는 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그걸 투명하게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 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대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우선은 전 그 피해 연극인들이 제2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선 그들을 보호하는 게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서 연극계에 남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우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여성 연극인이든 남자 연극인이든 모든 연극인들이 다 드러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공공적인 기관이나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요번에 이윤택 씨 사태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여성 연극인이 대충 몇 명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제는 현재 본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의 뭐 네 명이 나오고 이러는데 과연 거기서 끝일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너무 과장되거나 아닌 것까지도 갖고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시간을 갖고 좀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역시 비대위의 할 일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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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한 일부분에서는 뭐냐면 연극계 특유의 구조도 이게 좀 이번 기회에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아, 우선은 그거는 연희단 거리페이의 하나의 가장 극단 운영의 특수성이다. 네. 그런 걸 갖고 있고요. 점점 전 바뀌고 있는 게 젊은 연극인들, 네, 이제 막 시작하는 연극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면서도 또한 그 권력을 연극계의 극단에서 갖고 있는 구성의 조직의 문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극단을 창단할 때 연출가라든지 연출자라든지 제작자 이런 저기 사람이 주축이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자꾸 배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선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역이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그런 일부의 연극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이건 전체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희단 거리페이의 어떤 그런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연극계 전반은 사실은 비교적 연희단 거리페이에 비해서는 훨씬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단체들이 연습 시간에 딱 모이고 연습이 끝나면 헤어지고 이러는데 이 뭐 극단 형태로서 합숙을 한다거나 한 군데에서 합숙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정말 이렇게 본인이 방어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떤 그 폐쇄적이라는 건 연극계가 규율이나 이런 건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쪽은 있지만 그렇게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태가 그러면은 일단 이윤택 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결 네, 방안? 지금, 예. 지금 이윤택 연출 같은 경우는 사법적인 처리나 이런 걸 다 알게 받겠다 이랬는데 그리고서는 바로 연희단 거리페이가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해체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해체해서 끝날 일은 아니고 그 연희단 거리페이에 같이 생활했던 단원들이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회에 숨겨지는 것 없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여성연극협회 류근혜 회장이었습니다. 예, 8시 32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죠.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일반적으로 교통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지 알아볼까요? 김지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홍지문터널 부근 일대의 정체가 모두 풀린 상황이고요. 이후로 사근램프 부근부터 내부순환로 내려서는데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홍지문터널에서 연희램프 사이 정체가 되고 있고요. 연희 진출램프 그리고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에서 길게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 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부터 양평교까지, 반대편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국회대로는 신월나들목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여의도 쪽으로 주춤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 길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밖에 동부간선도로는 수락고가차도부터 창동교 사이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도 다시금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화영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어느 사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메달 선수든 안딸 선수든 이건 모두 화이팅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각 종목마다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종목에서도 되게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아서 좋게 보고 있고요. 춤추어 경기 너무 인상 깊었는데 노선영 선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평창에 갔었는데 그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저기 제가 보려고 했던 경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그냥 왔어요. 민박도 힘들더라고요. 평창올림픽 정말 응원하고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이상화 선수의 경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올림픽인데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있었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스키 점프 막 여섯 명에서 치고 내려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했어. 처음 나와가지고 잘한 거지 뭐. 잘 봤어. 동계올림픽 아리안도 잘하고 그 스텝도 잘 봤고. 그 이상화 선수가 눈물을 흘렸을 때 피니시 라인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가 제일 가슴이 뭉클했고요. 지금 응원한 선수는 쇼트트랙에 있는 선수들이죠. 지금 임효준 선수들의 개주도 남아있고 아직 경기가 여러 개 남아있으니까 아무래도 금메달이 가장 유력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쇼트트랙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요. 선수들 끝까지 힘내세요. 화이팅! 네, 어제 이상화 선수 경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화이팅! 차민규 선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끝까지 모든 선수들 화이팅 해주십시오. 화이팅! 대한민국! 저는 스켈레톤 금메달 딴 윤성민 선수가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나라가 썰매 강국도 아닌데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거잖아요. 그래서 전 존경스럽습니다. 윤성민 선수.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오늘로 이제 13일째입니다.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서 시민들 인터뷰도 들으셨습니다만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 정말 코끝 찡해지는 이런 장면들이요. 저마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겠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당당히 종합 9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폐막까지 남은 기간 단 5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기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올림픽에서 깜짝 스타로 떠오르면서 4강 진출을 가장 먼저 확정지은 이 여자 컬링 대표팀. 그리고 9시 5분부터 러시아 선수들하고 예선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덴마크와 경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또 같은 시각에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경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결승하고 메스 스타트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어서 최대 금메달 두 개도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 쇼트랙은요.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하죠. 내일 저녁 여자 1000m 개인전, 남자 500m 개인전, 5000m 계주까지 총 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 일찍 들어와서 이거 경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번 올림픽 다소 팍팍했던 우리 삶에 가슴 뛰는 긴장과 감동을 선사해줬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겠죠. 올림픽이 폐막하는 그날까지 온 국민이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GM이 우리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당근책을 제시를 했어요. 오늘 신차도 뭐 하고 뭐. 맞습니다. 오늘 뭐 뉴스는 그냥 GM으로 시작해서 GM으로 끝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GM이 굿모닝의 약자이기도 하니까요. 뭐 제너럴 모터스. 아,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아재 개그를 자꾸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 어제 맞습니다. 이제 그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부 얘기를 했는데 신규 투자하겠다 말씀하셨고 신차 두 대도 국내에서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배정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미국 GM 본사에서 한국 GM의 그 대출 준 걸 투자로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바꾸겠다. 이른바 출자 전환하겠다.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온 본사 임원 이름이 또 이것도 아재 개그인데요. 베리 앵그리입니다. 베리 앵그리. 아. I'm very angry. 아. 추워. 예, 근데요. 근데 예. 사실 그 아직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무조건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군산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는 돌이킬 수 없다. 그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가동률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군산 지역 자체에. 근데 가장 항상 살려고 하면 자구책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 부분은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구책은 따로 없고 경영 계산은 따로 없는데 다만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운규 죄송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이 베리앵글 사장하고 내일 만나는데 장기 비전을 보여달라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뭐 군산 공장 폐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과연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일단락 된 거 아닙니까? 일단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100% 또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맞아야지 이해관계자 간 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바라는데 조건이 맞아야지 나머지 실제 지원은 추후에 확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적자 보고 안 되면 뭐 최악의 순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게 협상 카드인지 아니면 실제 그럴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나간다고 해서 GM 입장에서 뭐 전혀 그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호주에서도 그랬어요. 호주 지원, 호주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바로 철수를 결정했거든요. 이번 건도 뭐 이렇게 완전히 철수를 지금 접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딴 얘기인데 아파트 재건축 문제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무너질 위험 없으면 이제 재건축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재건축 관련 아파트들 보면 이제 현수막들이 붙잖아요. 플랜카드가. 경축. 맞습니다. 그 첫 번째 플랜카드가 안전정밀진단 통과 요거거든요. 이게 가장 재건축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 맡아서 약간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이걸 좀 어렵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주차장이 좁다거나 뭐 수돗물이 좀 안 나온다거나 주거 환경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면 거의 통과가 됐어요. 거의 합격률이 90%를 넘는다라고 해요. 저 대부분 구청 뭐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가 하면 90% 넘게 합격된다. 맞습니다. 재건축 연합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나이 들면 주민등록 좀 발급해 주는 거하고 똑같이 30년만 지나면 나이만 들면 그냥 이 재건축 진단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예. 앞으로는 기준을 좀 바꾼다는 거예요. 그 구조 안정성. 허물어질 무너질 위험이 있는 그 지금 현재 비중은 100점 만점에 20점인데 이게 이걸 50점으로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 가중치는 지금 40%인데 15%를 확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위험성, 붕괴 위험성 요걸 가장 우선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조건부 통과라는 걸 점수가 지금 낮을수록 재건축이 돼야 된다는 건데 30점에서 55점 조건부 재건축. 요게 여기 안에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조건부 재건축도 말이 조건부인데 무조건 재건축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걸 진짜 조건부 재건축도 하기 힘들게 재건축을 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90% 이상 됐던 걸 이제 10%대로 한 자릿수를 낮추니까 재건축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진 거죠.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 받았다고 재건축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한 10년 기다려야 돼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그 사이에 무주 많은 변수들이 뭐 있을 수 변수도 있고 아니 단계가 있어요. 뭐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재건축 조합 설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받아야 되고 마지막 관리 처분 인가 받아야지 이제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시공. 그 단계가 10년인데 이것도 중간에 뭐 소송하고 뭐 조합원. 근데 그거 참 신기해. 꼭 소송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항상 재산권이 갈려있는 문제니까 거기 뭐 재건축 조합원들 재건축 조합정의 비리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십수년도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 첫 단계부터 힘들게 하겠다라는 거는 재건축 시장을 이렇게라도 잡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안전등급 D, 2등급 정도 되면은 이제 재건축이 되겠죠. 지금 현재 본다면. 예.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조치로 해서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들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대부분 비강남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땐 비강남권인데요. 이게 예. 강남권 그 재건축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피해는 또 비강남권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0년 넘은 아파트 중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의 4채 중 3채 75%가 비강남권이 있거든요. 지금 강남의 주요 재건축을 준비한 아파트들은 이 사업 첫 단계인 이 정밀진단,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뭐 대표적인 데는 목동 단지 아파트가 있고 상계동 이런 단지들 아파트들이 30년이 지난다 아직도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의 대부분 영향은 비강남권 아파트가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집값 잡는 거 중요하고요. 이게 사실 주택이라는 게 주거용이 아니라 이게 재산 증식용이라는 것도 이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정말 이 정책들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다들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네요. 예? 가상화폐 가격이 정말 높았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못 할 텐데요. 가상화폐 가격이 좀 진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합법화는 시간 문제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보는 거죠. 너무 달아올랐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달아올랐을 때는 무조건 규제하겠다, 잡겠다라고 하다가 어제는 최영식 금융감독원장이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상거래이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가상화폐 거래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가상화폐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걸 다 지원하겠다라는 거는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좀 약간은 진정기미를 보이니까 합법화의 어떤 그 예고편을 한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해놓고도 금감원 눈치 보면서 계좌를 안 터준 신규 계좌를 안 터준 은행들이 있었거든요. 아 괜찮으니까 이제 신규 계좌도 터줘라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도 뭐 미국이나 일본 정도 수준까지 아니어도 뭐 그 비슷하게 국제적 그 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뭐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적당히 추울 때 쇼핑을 많이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예? 추울수록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대형마트 한 대형마트 분석 결과를 보니까 예. 영하 5도가
이른바 황금 온도, 황금 기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아예 쇼핑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네. 좀 따뜻하면 쇼핑 안 하고 놀러 간다. 그러니까 영하 5도가 아, 딱 겨울철 온도를 봤을 때 딱 좋다는 거죠. 여름은 또 적당히 더워야지 또 마트 가는 거죠. 아니면 마트가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평일 기준, 수목금 기준으로 봤더니 가장 많이 고객이 오던 그 온도가 5.7도. 영하 5.7도였다는 겁니다. 영하 10도 넘으면 아예 쇼핑 자체를 안 하고 따뜻해지면 야외 활동 간다라는 거고요. 온라인 쇼핑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주말에도 많이 하는데 주말보다 오히려 월요일에 많이 한다는 거죠. 주말에 열받은 거. 그래요? 주말에 놀러 가고 그걸 딱 봤던 걸 월요일 오전 11시가 지름신이 오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뭐 좀 덜 하겠죠. 예. 오픈마켓, 한 오픈마켓의 조사입니다. 아, 근데 이런 사실 이런 분석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 중에 한 부분도 될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또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새 아침의 황금 기온은 언제나 뭐 저희는 원래 자, 그만합시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유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 아침을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경기 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올림픽 경기 지친 우리의 삶에 활력소가 때로는 많이 되죠. 오늘도 여러분 올림픽 생각하시면서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